태권도도 이제 종목이 많습니다. 겨루기도 있고 금방 본 것 같이 품새도 있고 또 격파라는 그런 종목도 있는데요. 제가 이제 격파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격파? 네네. 가도 절미하고 그 격파 실력 한번 보여주십시오. 요런 것도 가능해요? 추석 특집 방송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맥주병따기. 하하, 다시 봐도 정말 신기하군요. 소주. 예,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입니다. 설마 소주병까지? 우와. 역시나 달인의 주먹 한 방에 바로 열린 병 뚜껑. 열렸네요. 네. 돌림마개로 된 소주병을 압력만으로 연다는 건 쉽지 않은 일. 차원이 다른 달인의 실력에 맞춰 고난이도 미션을 준비한 제작진. 수건이 있어야 되는데. 수건이야? 와인병 바닥에 수건을 댄 후 강하게 주먹으로 내리치는 달인. 하지만 이전 도전과는 달리 쉽게 열리지 않는데요. 이대로 달인의 도전은 실패? 하는가 했지만 달인의 주먹에 바로 튕겨져 나간 와인 코르크.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실력. 여기에 큰 압력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. 치는 동시에부터 이게 생기는 겁니다. 압력이. 그 압력의 힘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. 병 입구를 밑으로 향하게 잡고 병 밑부분을 강하게 내리치는 달인. 순간적으로 빠르게 내리친 힘으로 병 내부 공기의 압력이 병 입구 부분에 밀리게 되는 원리인데요. 15년 동안 태권도를 통한 꾸준한 수련으로 지금과 같은 기술을 터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